사이즈는 작지만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매운탕 끓여 마시겠다 이거. 아, 좀 사이즈가 좀 아쉬운데 그대로 넣어놓을게요. 여러 드시라고요. 아, 또 갑자기 땡기네 또. 우삼님이 또 맥이 뭐 맥이 또 회 한번 먹어보라 그래가지고. 영상 하나 찍을까요? 살이 연해요. 되게 연합니다. 좀 나오네. 메기회가 완성됐습니다. 네. 아, 저도 메기회는 처음 먹어봅니다. 제가 민물회는 붕어회, 그리고 가물치회, 그 다음에 쏘가리회, 누치회, 뭐 이렇게 먹은 것 같습니다. 아, 퉁가리하고 껍질 먹었죠. 맞습니다. 아, 이래 가지고 퉁가리 많이 먹었습니다. 퉁가리. 어, 소리 좋다. 떨려. 네.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살이 되게 연합니다. 연해요. 금방 잡아서 그런지 되게 연합니다. 그냥 살짝 찍어가지고. 일단 비린내는 안 납니다. 제 손질을 잘 해가지고 비린내는 안 나는데 그렇게 맛이 없어요. 흙내 살짝 나는 것 같습니다. 흙내 살짝 나는 것 같은데 그 고기의 특유의 맛이 좀 고소한 맛이라든가 이게 없습니다. 붕어 같은 게 되게 고소하거든요. 딱 씹으면은. 그리고 살이 찰져요. 찰집니다. 찰집니다. 찰진데 얘는 흙을 떡거려가지고 약간 식감이 별로입니다. 골뱅이 네. 소독 한번 해주고 독한 술로 포를 딱 떠가지고 이렇게 됐죠? 자. 나름 괜찮습니다.
이제 한 마리를 거의 다 먹어 하니까 맛을 알겠네, 이제. 메기의 회 맛을. 나름 고소한 맛도 있고. 이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지?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는지. 그냥 편집 할때뭐 평가라는가 맛 없이 그냥 먹다가 끊는 걸로 가야겠다. 또한 점, 네, 우리 또 시청자분은 한점 해야죠. 혼자 죽을 수는 없습니다. 혼자 먹을 수는 없죠. 네, 죽는 게 아니고 혼자 먹을 수는 없죠. 소독해야겠다. 오빠 끝. 네, 고맙습니다. 아, 예. 이건 다 했습니다. 아우, 야, 목이 물려가 죽겠다. 메기는 탕 끓여 먹든가. 아, 메기는 탕 끓여 먹든가 아니면은 구워 먹는 거.